누가 먹어도 좋다. 맞으면 O, 틀리면 X. 아, 이것도 오. X. 왜요? 방금 말씀하셨잖아요. 2, 3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. 습하지 않은 건조한 곳에만 잘 보관을 하시면 2, 3년간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됩니다. 문제 유출됐어요. 왜 자꾸 이렇게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십니까? 그러니까 열심히 잘 저희가 잘 듣는 거죠. 말 그대로 가정에서 놓고 먹는 데는 실은 네. 유통기한 없이 내가 이상하지 않다, 냄새가 괜찮다 하고 드시면 되는데 네. 유통적인 측면에서는 유통기한을 2, 3년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보통 80%가 당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패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근데 그럼 통이 유통적인 있잖아요. 제한. 그거 네. 벌을, 꿀을 딴다고 그러잖아요. 네. 딸 쪽에 1년 전에 딴 거하고 지금 딴 거하고는 틀릴 거 아니에요. 아, 숙성이 얼만큼 더 됐냐에 따라서 진짜 꿀이냐 가짜 꿀이냐 이게 판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거는 이제 벌 집에서 금방 채출하면 2, 3주 만에, 그러니까 한 2주 정도에 채출하면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보통 벌꿀의 수분 함량을 20% 정도가 이하가 되게끔 유통을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빨리 채취한 벌꿀은 그 수분 함량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뭐라 그럴까요? 건조를 시키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거 네, 좀. 그래서 벌통 안에서 자연적으로 숙성시킨 꿀이 더 좋은 꿀이긴 합니다. 오크통이. 네, 그래서 예, 네,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. 그렇죠. 와인하고 똑같은 거죠. 네. 네. 다마 충분은 없는 거잖아요. 예, 저기 다음 기회를 2월 시키겠습니다. 피나무 꿀 저기 예. 저거는 좀 상상이라는 아, 네 가지 꿀이 탄나십니까? 아니 아니요 피나무 꿀. 자, 네 가지 꿀 여기 싸가시기 바랍니다. 아, 예, 예. 아, 네, 네 가지 합니다. 아, 근데 한석 씨 까짓 거 우리 것도 아닌데 줍시다.